둘째 아드님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둘째 아드님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무던해요. 네. 성격도 괜찮고. 무던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무탈해요. 인생 자체가 큰 뭔가 이런 불곡 없이 그냥 이제 무탈하기 때문에 일단은 둘째 아드님 고민은 좀 이렇게 접어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걱정 안 해요. 저 이제 첫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셔요. 지금 이제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고등학교 네. 이제 자퇴하셨다고. 지금 어떤 일이에요? 지금 이제 애 아빠가 하던 일을 물려받았어요.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운송원. 아, 운송원. 네. 그러면 약간 택배 이런 거예요? 그렇죠. 부품을 갖다 주는 일을 하니까. 운송업이 안 맞는 건 아닌데 네.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첫째 아드님의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 이 운송업 하는 것도 이제 본인 사주팔자 땜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야 너 액땜했어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고 하는 것도 본인 사주팔자 땜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100% 맞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안 맞는 건 아니다. 아예 안 맞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또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뭐 정육, 정육이나 아니면은 뭐 비슷한 이런 운송 비슷한 그런 쪽 일을 하시거나 운동 쪽도 괜찮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뭐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것도 좀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운동 쪽이나 아니면은 뭐 요리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약간 뭐 건축 현장 그런 현장직 요런 거 전체적으로 좀 잘 맞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찌됐건 앉아서 하는 일은 못해요 지금.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몸을 자꾸 쓰고 움직이고 사람들을 자꾸 대면하고 그런 일을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운송도 안 맞는 직업은 아니다 뭐 그렇게 나와요. 어떤 게 가장 고민이에요? 첫째 아드님. 아니 직업도 딱히 마땅한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는 저기 뭐지 오토바이 타고 저기 배달일 네, 그 일을 했거든요. 계속. 근데 이번에 여친이 생겼는데 이제 그 여친이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막 쪼달리니까 이제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랑도 잘 맞는 건지. 아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아니 그건 아 그건 다른 네, 거예요. 네. 혹시 그 여자분 성함 알고 계세요? 이재상. 재상. 네. 재상. 아 이재상. 네. 그러면 동갑이에요? 아니요. 97년생. 8월 9일. 그럼 아직 혼인 신고는 안 한 거네요? 네. 작년에 잠깐 사귀었었는데 임신했다고 그래서 좀 많이 가슴앓이를 했어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그냥 너가 얘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잘 살아라 해가지고 그냥 약간 허락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코로나 백신 맞고 유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그래서 살고는 있는데 혼인 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아드님도 그렇고 그 여자분도 그렇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기는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한다, 혼인 신고를 한다, 그거는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두 분은 결혼하면 제가 봤을 때 이혼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혼수가 들어와 있기도 해요. 둘 다요?
그러니까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봤을 때, 같이 봤을 때 이혼수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해요. 하지만 동거는 제가 봤을 땐 괜찮기 때문에 그냥 뭐 아드님이 나는 동거를 계속 할 거다 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이제 어머니께서 어, 그럼 동거해라 그냥 그렇게 딱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물론 그것 다 아드님 선택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럼 예, 큰애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계속해도 괜찮으신 걸로 보이지만 네. 저는 지금 이제 운송 일 하시는 거 있죠. 네. 네, 운송 일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정육 이쪽에 더 잘 맞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우리 고기 손질하고 정육이랑 그리고 운동 쪽 이렇게 두 개가 더 잘 맞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아드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네. 나 좀 이직을 하고 네.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강요는 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뭐 이런 것도 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권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아직은 나이가 어리잖아. 네. 그래서 너가 지금 당장 뭐 직업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하게끔 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많이 되시죠? 네. 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아드님이 저희 같은 제자 사주예요, 언니. 일반인 사주가 아니에요, 아드님은.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제자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제자길을 가고 있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 같은 경우도 제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직업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셔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네. 하기 싫어해요 또. 그쵸. 답답해. 네, 네 답답하대. 막 이렇게 막 다녀야 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아드님의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원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본인이 제자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자를 만나도 한 번은 이혼을 해야 되고 한 번은 유산을 해야 되고 한 번은 망해봐야 되고 이게 아드님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 이제 일을 겪었잖아. 네. 여자친구랑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어려운 그런 일들 우리가 뭐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을 겪어도 힘든데 아드님은 지금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좀 감당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드님은 사주 자체가 사실은 평탄하게 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주예요. 그래서 본인이 감내를 해야 돼, 이거를. 이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을 더 챙기라고 하셔. 저하고 큰애하고는 완전 정반대 성, 안 맞는 그런 타입인가? 애가 좀 많이 땡땡거리고 좀 싸늘해요. 무슨 말 하면 좀 정은 있는데, 좀 말투 같은 게, 그 성격이 좀.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아드님 원래 그런 성격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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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땐 엄청 따뜻하고 엄청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본인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너무 날이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좀 비속고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 속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아들도 속상해.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좋게 말이 안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아들이 커오는 그런 과정을 다 봤잖아요. 네네.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도 봤고 네.
그만큼 엄마도 고생을 했고. 근데 아들을 사주팔 자가 이미 이렇게 정해진 이상 어느 정도는 엄마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두 분이 잘 맞아요. 합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은 자꾸 어긋나. 막 부딪히고. 애가 엄청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드님은 이런 거에 대한 이유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래도 알고 있는 엄마가 이해를 해주긴 해줘야 돼요. 이해는 많이 하는데 좀 속상할 때가 좀 많아서. 많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아드님이 뭘 하면 좋아질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면 아들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이제 거짓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드님은 지금 상황이 자꾸 막 저는 안 좋은 걸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정작 가장 힘든 사람은 본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 힘들어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는 어떤가요?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네. 좀 수술 받은 지 한 3개월 됐어요. 어떤 수술 했어요? 아, 저기 피부암, 외음암 쪽 해가지고 암. 아, 피부암? 네. 이게 완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완치는 아직 아니고 이제 암이 아직 전이되고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 아, 추적 관찰. 네네네. 아, 아직은 몸에 암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수술하신지도 네. 얼마 안 되셨고 암 기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수술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 수술이요? 네, 저는 똑같은 수술로 나와요. 이게 암 기운이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네.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있고 아니면 계속 또 들어오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더 들어오는 걸로 보이진 않지만 이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100% 완치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 이것 때문에 뭐 생명의 지장을 받거나 그래 보이진 않는데 뭐 생명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요런 거,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거, 뭐 기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조금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 그리고 건망증이라고 하나? 네. 그런 걸로 저는 기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것보다는 그냥 건강 조심해라라는 얘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 돈은 두 번째인 것 같아. 근데 또 사회생활을 해야 또 경제적인 것도 해결이 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이번 달부터. 다시? 네, 출근했어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냐면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좀 안 되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걸로 보여요. 약간은 남아있어요. 약간 붓기가. 그쵸. 네. 그리고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도 체력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약한 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회복이 쭉 더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이미 일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실 때 그냥 너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네. 그냥 딱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딱 하시고 그냥 퇴근하시고 그냥 그렇게만 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 하시는데요? 전자회사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바로?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에서? 네. 근무하는 동안 이제 서서 계속 움직이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막 더 붓거나 그러진 않아요? 수술하신 부분은?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무리하시면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도 좀 걱정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본인 어르신들도 본인이 또 아플까 봐 걱정이라고 하셔요. 근데 또 신랑도 저번 달에 이제 애 큰 애한테 물려주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래 둘 다 놀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빠가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도 정원이 있으니까 인원이 네, 맞는 정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만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아빠가 일을 원래는 더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빠도 지금 몸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예. 그냥 이 큰 병은 없는데 그냥 이곳저곳 그냥 그냥 네. 쑤시거나 네. 아니면 네. 자꾸 막 치인다거나 네. 그러기 때문에 아빠도 지금 건강 자체가 조금 좋지가 않으니까 아빠를 두고 봤을 때도 그렇고 본인을 두고 봤을 때도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건강을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던가 그렇게 조금 올해는 특히나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아드님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올해 막 더 사고치거나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내려놓으시고 네. 본인 먼저 챙기라고 하세요. 아빠도 일단은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번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병이 좀 걱정 많이 되네. 한 번 했는데도 엄청 무서웠거든요. 잘 챙겨야겠네. 이게 제가 네. 혹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또 재발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요거는 본인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암기운이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요거는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암이 이제 다시 재발이 안 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염두를 하시고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무리를 하면 사실은 시기가 더 땡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야근해야 된다 그러면은 뺄 수 있으면 빼고 그리고 정시에 출근해서 딱 할 일만 하시고 딱 퇴근하시고 저는 요거는 조금 칼같이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때 딱 퇴근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일을 본인이 막 더 하고 싶다던가 OT 같은 거 OT 잔업. OT는 잔업이에요? 네.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돈 생각하면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더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올해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드님보다는 일단 올해는 남편분하고 본인을 먼저 챙기라는 거. 네. 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저씨도 하도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놀고 싶어 하니까. 아빠가 네.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고생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빠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조금 쉬고 싶은 거야. 아, 네. 그죠? 좀 여유도 가지고 싶고, 네.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일하셔야 돼요. 좀 더.
좀 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더 챙기시면서 네. 일은 뭐 다시 시작하셔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은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꾸 건강 조심하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도 조심하기는 하는데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안 되니까 쉬지는 못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돈 욕심만 안 부리면 된대요. 아까 저한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잔업?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정도 일을 하시면 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막 올라올 거라고 하셔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남편도 먹여 살리고 돈 벌어서 아들도 막 갖다 주고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고 딱 할 일만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없어요. 네.